군대 가서 월남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리사이트를 할 때 지금 세종문화회관이지 시민회관에서 첫 리사이트 할 때 내가 오빠랑 같이 파트너해서 외국 노래를 한 곡도 때리고 아, 최초로 전문 영어 외국 노래를 한 곡도 때리고 그때는 때리고 그리고 이제 전국을 이제 오빠 리사이트를 이제 같이 다녔지. 이제 다니는 거야. 근데 그때는 가수가 듀엣을 한다는 게 가요 이렇게 듀엣 한다는 게 거의 없었지. 근데 거의 팝송으로 같이 이제 듀엣을 했지. 듀엣에 거의 시초시네. 듀엣이 가수가 무대에서 한다는 것은 거의 없었어. 최초. 그럼 함 없을 거야. 아니 근데 원조는 우리 큰 형님이 먼저 하시자고 한 거예요? 아니면 우리 정훈이 선배님이 먼저 하시자고 한 거예요? 그건 예민하다, 그거 예민하다. 나도 궁금해. 내가 하자고 그랬지, 내가 하자. 내가 하자고 그랬어. 오, 이유가 있었어요? 다른 여자가 그럼 많았는데. 왜냐면 우리 저 훈이는 그 알다시피 국제, 국제 가요제 같은 데 많이 나가고 실력이 굉장히 단단한 가수고 우리 트로트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발라드, 팝을 다 한 친구거든. 그때 굉장히 우리 또 훈이가 인기가 있었어. 그리고 가수로서의 조금 뭐라고 할까 클래스가 국제 가요 가수 같은 그런 자 분위기지. 그래서 같이 한번 가요를 하고 싶, 이제 팝을 하고 싶었던 거야. 그래서 먼저 러브콜을 하셨구나. 그리고 보니까 오빠가 오빠랑 같이 듀엣을 하기 전에 저 통기타들 저영남 성장식 통기타 부대가 세시봉이지. 다들 이제 이렇게 같이 맨날 이제 외국 노래 듀엣하고 그런 걸 오빠가 딱 봤겠지. 네. 그러니까 아 듀엣을 하려면은 훈이랑 해야지 되겠다. 아.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. 아니 그러니까 어떤 노래 하셨어요 그때? 워크어웨이. 팝송. 팝송. 워크어웨이. 워크어웨이. So be strong, reach the stars now. Walk away, walk on. 수업을 같이 하신 분이 또 같이 이렇게 뵈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느낌이. 여기 오면서 옛날 추억이 많은 친구를 찾아간다 내가 그랬잖아.